자, 오늘 김세훈 연구원 함께 하도록 하죠.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참, 섹터별로 오늘은 참 이슈가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어떤 것들을 많이 주목하셨는지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시장이 분위기가 좋은 것은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기술주 중심으로. 그렇죠? 기술주 네. 중심으로 상승했고요. 자, 지난 금요일 나스닥은 2.3% 급등했고, 그중에서 IT 업종이 2.4%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4%, 테슬라가 5%, 스플렁크가 5.1% 이렇게 급등하면서 정말 오랜만에 정말 거의 2%를 상회하는 반등이 나왔는데, 한국 증시도 이렇게 1% 넘게 강세를 보인 것이 제가 좀 보니까 9거래일 만에 이렇게 네. 1% 이상으로 강세를 보이는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거의 1% 상승 출발했고, 네. 그래서 2300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시작했는데, 장 중에 오전에는 좀 매물이 출회됐는데, 이것은 역시 추석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미국 정치 불확실성이 이번 주에 굉장히 고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내일 저녁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요일 새벽, 수요일 수요일 새벽에 오전? 예. 아마 수요일 오전 한 7시, 8시쯤에 토론이 생방송으로 유튜브에 이렇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어쨌든 그 이슈가 있는데, 그때 바이든이 얼마나 활약을 할지, 트럼프는 얼마나 할지는 다 알거든요. 근데 네. 바이든의 컨디션에 따라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여기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에 불확실성 이벤트들이 많아요. 토론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용 보고서도 있고, 그리고 주요 지표들도 이렇게 발표됐거든요. 네. 월 초니까 ISM 제조업 지표 이런 것들도 발표되기 때문에 오전에 조금 변동성이 보였지만, 장 중에는 선물 시장에 외국인의 순매수, 그리고 현물 시장에서는 기관의 순매수에 의해서 오늘은 오랜만에 또 현물 시장에서 기관 그리고 외국인의 쌍끌이 순매수가 보이는데, 이러면서 강세폭이 조금 컸던 것 같아요. 그 강세 업종은 자동차, IT, 게임, 소프트웨어, 나스닥의 투자 심리 개선을 릴레이를 받아서, 모멘텀을 받아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 출회를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고 있고, 금융 투자가 조금 불안하긴 한데, 금융 투자 중심에 지금 현재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먹고 살았던 것은 금융 쪽의 수출. 또 하나 기술 수출. 여기서 자꾸 기술 수출을 중국이 건드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압박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오늘 상해 종합지수 마이너스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버틴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요. 좀 어땠습니까, 중국 쪽은요? 중국은 일단 오늘 시장을 바라볼 때 생각할 게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춘절을 앞두고 있어서 목요일부터 7거래일을 휴장합니다. 우리랑 비슷하네. 네. 근데 황금절이 껴서 훨씬 더 장기간, 훨씬 더그 10월 달이 굉장히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데, 그 기간이 휴장을 한다는 점이 조금 부담이고, 네. 또몇 가지 주말에 나온 소식들을 보면 SMIC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이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ARM을 하려고 하는데, 그 ARM 인수를 하려면 미국, 영국, 그리고 중국의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중국이 승인을 하지 않을 거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이 조금 더 불거질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온 소식 중에서, 어제 나온 발표된 지표인데, 공업 이익이 좀잘 발표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9.1% 산업 이익이 발표되면서 네. 개선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가 잘 나온 거, 그리고 지표가 잘 나온 것은 긍정적이지만, 네.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M&A 소식들이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1% 정도의 강세를 보였지만, 이제 하락 전환하고, 자꾸 이제 매물이 나오는 그런 네, 상황이었죠. 예. 상하이는 이제 중국 증시는 요즘은 안 좋은 소식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저가 매수를 해야 될 땐가, 이런 소식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락폭이 크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악재랑 악재는 지금 다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제 많이 충분히 반영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사도 되나 이런 얘기도 나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래서 낙폭은 그러니까 하락은 하는데 그 낙폭이 이렇게 크지 않은 게 어쨌든 특징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네라는 생각인데 일단 가격적인 부담에 대해서 이제는 좀 많이 없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나오는 소식들은 좀 악재와 호재가 엇갈리고 있긴 한데 부담으로 느끼는 그런 미중 갈등의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악재가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올라가지는 못하고 계속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장이 마감이 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제가 마무리하면서 마감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시장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무래도 우리가 거래가 한산할 것 같거든요. 내일 그렇게 네. 된다면은 해외 이슈에 조금 더 민감해질 가능성도 있어서 어떤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일단 주말 그 토요일에 나온 소식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자로 코니 베넷이라는 분을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지명했고 이제 그 다음 일정이 뭐가 있냐면 10월 12일부터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틀 동안 그 청문회가 그 진행되고 그리고 10월 15일에는 외부인이 들어와서 증언을 또 합니다. 이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뭐 이런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지금 지명한 그 후임에 대해서에 네. 대한 청문회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예. 그런 다음에 마지막 그 가장 중요한 게 상원의 표결이 10월 22일. 그래서 그 대법관 후임을 임명하고 이런 이슈가 그 대선 그 이슈에 좀 이렇게 뒤섞인 그런 흐름인데 네. 앞으로 그 미국 대선 그 대통령 후보들의 그 트럼프와 바이든이 TV 토론을 하잖아요. 네. 세 차례 TV 토론을 할 텐데 그 중에서 그 이 새로운 주제가 이제 낀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TV 토론에서는 여기 그 대법관에 관한 그런 이슈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랄까 표결 다툼이 법원까지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네. 부분까지 지금 고려를 해서 요거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세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네. 그 대법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 네. 그 아무래도 그 두 가지 영향이 있는데 일단 두 가지 모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그 코로나 대응 추가 부양정책의 가능성은 되게 적잖아요. 지금 대선 전에 이렇게 추가 부양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적어요? 되게 적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대법관 후보자 코니의 지명에 관련돼서 그 상원에서 이제 여기에서 표결도 하고 이제 청문회도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할 일이 많아져서 그 추가 부양정책을 추진할 그 타임라인이 더 빠듯해진 거죠. 가능성이 더 낮아진 거죠. 하지만 그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는 것은 그 기존의 그 추가 부양 정책이 통과될 가능성도 이미 적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의 영향은 조금 제한적인 게 좀 긍정적입니다. 나쁘긴 하지만 네, 이미 알고 있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추가 부양책이 빡 이게 가장 우선돼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하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추가 부양책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금액상으로도 솔직히 나오는데 이게 표결에서 좀 안 될 것 같다. 이게 합의가 잘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소식도 네. 잠깐 전해 주시죠.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럼 뭐 11월 전에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네.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선 전에 민주당이 민주당 그리고 그 공화당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부양정책 규모 차이 때문에 합의가 안 되고 있는데 서로 양보를 한 발자국도 안 하고 있거든요. 한 발자국도. 이렇게 네. 계속적으로 펠로시아 메도우스 그리고 미누시 재무장관 이런 그 협상 그 인원들이 뭐 협상 의지를 밝히고 대화도 했고 이런 소식들은 있지만 진전은 지난 한 달 동안은 하나도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렇게 의견 차이를 보고 있고 아마 그 시장 컨센서스는 그 추가 부양 정책은 그 대선 전에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희망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그 대선 이후에 그 새롭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추가 부양 정책을 빨리 내놓을 것이다. 빨리 내야 될 텐데 네. 못 내놓으면 그 시장은 더욱 크게 실망해서 더욱 그렇게 하락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 대통령 선거뿐만 열리는 게 아니라 의회 선거도 열리잖아요. 하원과 상원의 그 과반수를 누가 차지하는지에 따라서 법안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 그런 그림이 짜여지기 때문에 그 대선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어렵군요.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이슈로 지금 계속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빼고는요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예. 틱톡에 관련돼서 그 주말에 또 소식이 나왔는데 미 법원이 그 틱톡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원래는 27일 날 저녁부터 그 틱톡이 어플이 다운로드가 안 되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 틱톡에서 하는 입장이 지금은 그 오라클, 틱톡 그리고 월마트가 하고 있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최종 데드라인이 11월 12일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당연히 그 협상을 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이렇게 해명을 하니까 미국 법원이 그 조금 이 제안을 조금 시간을 더 줬나 봐요. 그래서 네. 미국에서는 아직 틱톡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다 지금 내일 봐야 될 건 다 정리가 됐는지요? 이 정도만 보면 될까요? 네, 그 예. 내일 오늘 저녁에는 네네. 그 EU와 영국이 브렉시트 회담을 하고 그리고 또 라가르드 ECB 총재의 발언이 있고 이 정도에서 뉴스플로우가 이제 나올 것 같고 아무래도 그 오늘보다는 내일에 더 집중이 되는데 내일은 어떤 이벤트들이 있냐면 중국에서 차이신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되고 그리고 내일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기대지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일 미국 증시가 마감을 하고 그 수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아침에 그 바이든과 트럼프가 이제 처음으로 맞대결을 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는 바이든이 별로 못할 것이다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 바이든이 공식적인 민주당 후보가 됐을 때 연설을 했었잖아요. 그때 시장 예상치는 바이든이 그 말실수도 하고 이런 그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예상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양호하게 연설을 하고 굉장히 그 시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약간 바이든의 시장 예상치가 조금 낮기 때문에 조금만 잘해도 네. 그 시장은 안정화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장 뭐 바이든이 그 이기든 트럼프가 이기든 시장의 그 효과는 그 다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특히 바이든이 된다면 그 대중국의 정책들이 한국에서 또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중국의 정책은 덜 강경하게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를 조금 가진다면 바이든이 조금 더 한국에겐 유리한 그런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면은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그런 반대의 시각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시장의 반응을 좀 봐야지 얘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장 오늘 저녁이나 내일 새벽에 지금 발표가 돼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보다는 우리 장 끝나고 연휴 들어가면서 얘기가 되고 있는 소식들이 더 큰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휴 이후에 그러니까 흐름을 소식을 계속 꾸준히 접하면서 미국 쪽에서의 반응이라든가 세계 시장에서의 반응을 좀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해지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좀 한산하겠는데요. 예. 이벤트 기간 내 키움 증권으로 해외 주식 옮기고 거래하면 최대 30만 원 드려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